박서준, 백진희 여래배우 윤현민, 백진희 커플이 박서준, 백진희 여래배우 윤현민, 백진희 커플이 첫 번째 열애설을 부인했던 당시 이미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케이블 TV 2채널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기자들 3에서는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을 주제로 토크를 나눴습니다. 이날 연예부 기자는 윤현민 백진희 커플은 열애설이 3번 났고 부인을 2번 했다. 그런데 이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남다른 속사정이 있다라고 전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첫 번째 열애설이 난 것은 1년 전이다. 드라마 내 딸금 4월 끝나갈 때쯤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이때부터 연인 사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니라고 부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기자는 윤현민이 알려진 계기는 배우 전소민과 연인이 되고서다. 그때 관심을 받았고 결별 이후 새로운 공개 연애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며 백진희도 마찬가지다. 그전에 박서준과 열애설이 났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제2의 전성기를 얻어 남자친구로 인해 문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정수는 열애 부인 당시 수습하는 매니저들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물었고 기자는 가장 불쌍했던 게 매니저였다. 부인하지만 목소리는 맞지만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